제게 주어진 시간이 3분인데요. 혹시 길면 4분 정도의 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곳에 이 섬기는 교회가 뉴밀포드로 오게 돼서 제가 굉장히 반가워요. 교회는 6월 달에 클로징을 했다고 적고, 이곳에 제가 8년을 살았는데, 뉴밀포드에. 그 다음 달인 7월 달에 집을 파는 클로징을 하고,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. 여기가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. 자,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.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영어로 2S로 얘기를 하는데요. 첫 번째는 security need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ignificance need예요. Security, 안전의 니즈가 충족돼야 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ignificance, 중요성, 중요함의, 소중함의 니즈가 충족되어져야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거든요. 야곱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. 야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 제대로 만나주신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, 첫 번째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브니엘에서 만나주시는데, 그 사이에 20년 동안의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베델에서 만나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시큐리티의 안전입니다.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언젠가 나의 때에 이곳으로, 이 가나안으로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베델이거든요. 그런데 20년의 하란에서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확증시켜주십니다. 그런 다음에 20년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그 관문이 야복나로터 아시죠? 그리고 그곳이 이제 나중에 야곱이 명명하기를 브니엘로 명명한 것입니다. 근데 거기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. 안전을 일방적으로 은혜로 약속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이번에는 야곱의 삶을 완전히 환골탈태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.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. 이스라엘의 뜻은 뭡니까?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뜻이잖아요. 즉 지금부터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. 그때부터 야곱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. 그때부터 야곱의 삶은 significant life가 됩니다. meaningful life가 돼, important life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섬기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그 하나의 analogy를 우리가 이제 섬기는 교회에다가 조금만 적용을 시켜본다면 이제 성전이 확보됐으니까, 교회당이 확보됐으니까 이제 security need가 충족된 거예요. 그렇죠? 몇 달 전만 해도 뭐 갈 데 없이 말이에요. 굉장히 인시큐얼한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큐리티 니드가 충족됐죠. 그럼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입니다.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significant한 교회, 중요한 교회, 의미 있는 교회,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그러한 타이밍에 이 다섯 분이 지금 임직을 하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의 삶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significant 해주고 교회가 significant 해지는 데에 밑거름이 되시는 그런 다섯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. 아멘.